하겠네. 좀 이따 나중에 뭐 이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가 힘을 넣어주면 온몸이 다 나왔나? 아니면 내가 하체를 편하게 움직이면 조금 더 부드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 번요. 똑같은 표현으로. 원래 들어도 되죠, 원래 들어. 편하게 되죠. 알려주세요. 하체만. 아무 편하게 말고 편하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애프터 모습인데요. 아까보다 상당히 부드러워진 모습입니다. 힘이 더 많이 들어간다. 반대로 내가 똑같은 몸을 던지고 좀 편해 보인다 그런 느낌을 주죠. 그러니까 오늘은 말 그대로 제일 기초. 다른 게 집에서 연습하실 때는 그대로 편해서 그냥 그대로 하셨다. 그냥 그대로 골반. 그러면 몸이 일자가 돼요. 자, 지금 마음을 보고 이렇게 앞에 거울을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대로 이따가 같이 터나 두고 간다. 같이 터나면 자 이렇게 되면 정면이 만들어져요. 네, 편하게 만들어져요. 네. 굳이 자, 올려서 이걸 쓰려고 하면은 몸이 접근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일 편한 자리에요. 원펀드. 그러니까 제일 편한 자리 올라왔으면 그 상태로 골반 턴. 골반 그대로 턴. 그러면 지금은 좀 이상하지만 이걸 글러브를 옆에 딱 붙여놓고 손을 딱 세우면 형이 일정해지죠? 예. 이게 다시 이제 이걸 이어서 보여드리면 그대로 올려서 자 올리잖아요. 자, 골반 턴하시고 골반 턴하면서 이거 붙이고 손을 나오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정면이 되기 때문에 팔꿈치나 어깨나 이런 식으로 걸간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글러브를 항상 전문자들 보시면 이 글러브를 되게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이거 빼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유용지물. 근데 이 글러브는 리모컨이에요. 리모컨. 이 글러브가 항상 내 코드 앞쪽에 다리 걸어놓고 이걸 그대로 땡겨서 힘이 붙여져야 같이 이게 딱 돌아줘야 회전 스피드 나고 더 빠른 공을 낼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보면 이거를 여기 버리신 분들이 많죠. 네. 이렇게. 네. 근데 이거는 항상 제품 앞에다가 걸어놓고 땡겨오면서 땡겨오면서 땡겨 보다가 손 같이 뒤에 있던 손 같이 그렇죠. 이거만 많이 연습해 주시면 밸런스도 잡히고 아마 듣는 여행은 좋아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해보셨는데 네. 네, 저도 이제 운영이사님 너무 나왔는데 완전히 정말 투수 같지 않은 팀을 갖다가 골반을 중에서 허리를 먼저 써야 되죠. 한체가 아니라 네, 원래 이제 사실은 팀이 저는 포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냥 포기했죠. 포기했죠. 근데 안 될 사람. 예. 네, 포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배우니까 틀리네.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회인 야구로서 솔직한 느낌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투수는 아니고 뭐 진짜 이벤트 경기에나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던지긴 하는데 항상 이제 사회인 야구들은 투수가 꿈이거든요. 공을 던질 때 저도 힘이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체중도 많이 나가고 뭐 팔씨름도 세다고 느꼈었는데 제가 96kg 이상을 못 던져요. 진짜 어거지로 막 진짜 막 눌러야지 막 96, 97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른 체구를 가진 친구들이나 이렇게 선수분들 보면은 그냥 이렇게 살짝 던지는 것 같은데도 뭐 110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저희로서는 사실은 굉장한 뭐랄까 꿈이었고. 야구는 힘이 아니죠. 네, 그죠. 이게 오늘도 다시 한번 느꼈는데 지금 잠깐의 원포인트 레슨을 받고 느꼈던 건 뭐냐면 항상 그냥 힘을 전체적으로 주는 것보다 그러니까 골반을, 그러니까 몸을 회전을 통해서 그걸로 인해서 구속을 줄이는 뭐 그런 거를 좀 처음 배운 것 같아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한번 기회 되면 저희가 다음에는 학교를 방문해서 네.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암병학 그 구치에 그 검색을 하시면은 연역들이 좀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지도자의 길을 갖고 계시니까 학부형이나 대신 많이 계시잖아요. 정말 잘 봐주시고. 그 학교에 뭐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선수도 많습니다. 학교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 운동 뭐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운동 여건은 조금 다음에 또 저희가 이런 자리 한번 만들어서 한번 발전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